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네. 저는 지금 저 대방동 대림아파트 네. 26평에 거주 중인 사람인데요. 네. 그 아파트가 너무 네. 노후화돼서 이제 좀 신축인 서울시 저 신축인 아파트로 이사를 좀 이전 저 거주 이전을 해보려고 네. 서울 시내에서 이제 움직여보려고 아파트들을 쭉 알아보다가 네. 제가 원하는 가격대에 이제 알아본 게두 가지예요. 예, 하나는 저기 북한산 현대 힐스테이트 3차.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릉 꿈의 그린이거든요. 정릉 꿈의 그린,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뭐 저기, 그러니까 뭐 제가 실거주용으로 구입할 거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나중을 생각해서, 네. 나중에 뭐 급히 뭐 매매나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혹시 뭐, 저기, 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매가 좀 수월하게 될수 있는 거가 어느 게 좋을까 해서, 그걸 네. 여쭤보려고요. 네, 그러니까 환금성 좋은 물건을 좀 네, 골라달라는 말씀이신 거고, 네. 동작구 대방동 거주하시면서 이제 많이 위쪽을 보셨네요. 북한산하고, 네. 제가 서울 시내에서 원하는 가격대로 저기 움직이려다 보니까. 네네. 뭐, 어느 지역으로 가시거나 적응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신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실거주할 만한 지금 두 지역, 북한산 얘기하셨고, 정릉 쪽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차동백 대표님 바꿔드릴 거니까, 어느 지역 좋을지 한번 저희 골라달라고 부탁을 좀 드려보죠.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릉이 어떤 거요? 정릉 꿈의 그린. 아, 꿈의 그린. 자, 볼게요. 자, 북한산 힐스테이트는 얘는 알다시피 6호선이에요. 6호선 초역세권. 정릉 꿈의 그린은 경전철이에요. 자, 우선 경전철과 6호선 어느 것이 좋을까요? 뭐 지하철 6호선이 좋겠죠. 그렇죠. 그럼 일단 아웃이에요. 당연히요. 그럼 힐스테이트는 이미 결정이 되죠. 그럼 대방동 한번 볼까요? 대방동은 여의도 주변이죠. 거기에 1호선이 있고 9호선이죠. 7호선. 예, 7호선. 자, 북한산 힐스테이트하고 지금 대방동 어느 쪽이 좋을까요? 위치상으로 보면 대방동이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위치를 버리고 신축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예,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위치를 버리고 경기도에 완전 새 아파트 좋은 걸 샀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것도 위치 버리고 신축 가는 거죠.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무조건 위치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님은 내 위치에 대한 마이너스를 감수하고 신축에 들어간 기쁨을 누리겠다. 그거는 가격으로는 이게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개인의 심리에 의해서만 환산을 할수 있는 거지. 이쪽으로 들어가서 지금보다 대방동이 그렇다고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옮기는 것이 훨씬 금전적으로 더 이익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놔놓고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기 대표님, 네. 대방동에 그냥 머무는 것도 나쁘진 않을까요? 아니, 세계 중에는 대방동이 낫다니까요. 대방동이 그 아파트가 좋은 게 아니고, 너무 세계 낡아서요. 중에는 개가 낫다고요. 그것도 바꾸기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데, 돈에 맞추다 보니 계속 주변에 변두리에 싼걸 찾는 거예요. 주변에 변두리 싼거 찾았는데, 나중에 팔 때, 다른 모든 사람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면 올라가겠지만, 거기에는 주변에 변두리 지금 우리 시청자분님처럼 자금 여력이 좀 딸리는 사람들만 거기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강하게 못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표님 죄송한데요. 그 대방적, 여기 대림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림 재건축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이게 왜 시간이 지나도요? 그러냐면은 현재 용적률 자체가 워낙 높아서 그걸 재건축한다는 거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옮기기는 옮겨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변두리만 옮기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아. 제가 분명히 아까 그런 의미를 드렸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참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